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한 뭐 곤충 피해 작물 및 데미지. 예. 이게 프로그램이 이게 간단한 프로그램이 이게 뭐냐면 이게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면요. 뭐 농사를 지을 때 이런 곤충들 있죠. 굴파리, 배추잇나비, 고자리파리 이런 곤충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지금 뭐 간단히 뭐 도시 농사를 가끔 지으려고 생각 중인데 도시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굴파리나 배추잇나비 이런 것들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충들을 보게 되어서 피해를 입으면은 피해 데미지 어떤 곤충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히는지 그리고 피해 작물은 어떤 피해 작물을 피해 작물에 해당되는 걸 입히는지 곤충들이 그러한 점들을 제가 좀 기록을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차원 배열이고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기록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오늘 그 교육할 함수는 array multisort라고 있습니다. 이 array multisort는 배열에 해당되는 킥값을 가지고요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코드를 다시 보시고 변수 데미지 넘버라고 이거를 선언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데미지 넘버라고 값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미지 넘버. 이 데미지 넘버를 배열로 선언을 해주고 그 값을 변수 버그를 먼저 받아서 키 값을 받은 후에 변수 데미지 넘버를 키 값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해당되는 변수 데미지 넘버의 키 값을 받아서 배열로 정렬을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위에서부터 데미지 넘버 10, 7, 8, 10, 1 이런 식으로 배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array multisort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냐, 이 배열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보죠. 자, 만약에 없다고 되면 이렇게 무작위로 피해 데미지 17, 8, 8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래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array multisort로 정렬을 해주는 거고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뭐 굴파리, 배추잇나비, 기타 등등등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런 곤충들이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농약을 안 주고 처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것도 일단 좀 차근차근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이쪽에다가 필드 두 개를 한번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일단 그 요 부분은 HTML인데 피해 데미지 뒤에 넣어줍시다. 필드를 두 개 넣어주고요. 농약도 종류가 여러 개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살충제와 살균제만 일단 넣어서 한번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충제 같은 경우는 뭐로 줄까요? 영문 이름을
살충제의 이름을 콩글리시로 살언더바 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살균은 살언더바 균이라고 하겠습니다. 살언더바 균. 자, 이렇게 하고 이쪽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살충제가 현재 굴파리한테 가장 좋은지 잘 몰라요. 이게 농약도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곤충이 다양해서겠죠. 곤충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곤충들이. 곤충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살충제를 요 살충제의 이름은 일단 복사를 해 놓고요. 그리고 배열 값으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살균제 굴파리 살균제로 검색을 해가지고 자 일단 이것도 임시로 살균제를 이래 데이터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배열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다 기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해 주고 그리고 이제 값을 넣어 줘야 된대요. 아까 그 변수 있죠. 키값에 키값을 넣어 주면 됩니다. 제가 살충으로 했죠. 살언더바 충 그리고 살언더바 군.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자 위에도 이렇게 데이터가 배열로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데미지까지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정리가 전혀 제가 아는 농작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었고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정립해서 이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게 도시농사에서 해당되는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시골 밭에서 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래서 아마 곤충의 피해도 틀릴 수 있고 그 곤충 해당되는 곤충이 나올 수도 있고 해당되는 곤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해당되는 곤충이 나온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공개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HTML 테이블 태그를 보면은 지금 필드가 두 개 늘어났는데 이게 좁아졌죠. 이건 합쳐진 게 조금 숫자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필드가 둘, 넷, 여섯 개죠. 현재 가로로 넘버 곤충 이름부터 피해 데미지까지 총 여섯 개인데 이쪽에 보면은 홀수판 4라고 되어 있어 두 개가 잘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6으로 고쳐주면은 이렇게 합쳐졌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조금 작아요. 작으니까 한 800 정도 늘려줍니다. 뭐 나중에 뭐 그 프로그래밍이 완성이 되면은 좀 이런 부분은 계속 다듬으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열로 선언하면은 데이터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뭐, 굴파리가 뭐, 데미지가 좀 적어진다. 그러면은 이걸 5로 바꾸면은, 네, 이걸 5로 바꾸면은, 굴파리가 아래로, 이 피해 데미지가 적어져서 이래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배열 부분은, 프로그래밍이 완성이 되면 이래 그 에코로 찍은 부분은,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에코로 찍은 부분은 이쪽에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해당되는 그 살충제와 살충제 이제 지금 뭔가 잘못됐네요. 예. 지금 필드가 하나 빠졌네요. 잠시만요. 살충제와 살균제도 들어가야 되죠. 빠졌군요. 살균제 이렇게 넣어주고 살충살균 살충살균 들어가고 이쪽에 피해 데미지 예. 이쪽에 피해 데미지 부분도 아니구나. 데미지 넘버 살충 예, 총 5개 맞네요.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죠 이제. 네. 이쪽에 피해 데미지가 얘가 빠져야 되네. 얘가 빠지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해당되는 그 좀 지식이 좀 많아지면은 살충제와 살균제 빼고 예를 들어 뭐 그 이거는 살충제와 살균제는 농약이고요. 무농약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도 넣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으로 무농약 처치법 이런 식으로 해두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번 영어는 딱히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 무농이라고 적겠습니다. 무농이라고 적고 앞에는 대체적으로 이래 대문자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다 대문자로 적어주는 게 좋은데 일단 그냥 소문자로 적읍시다. 무농으로 적고 그리고 위쪽에도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다시 이쪽에 무언더바 농으로 넣어주고 이 값을 처치법 굴파리 처치법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떤 것 좀 저는 좀 제 같은 저의 성격은 뭐 좀 성격이 좀 아니라고 이런 거를 게으른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걸 좀 싫어하거든요. 정확하게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사이다 플러스 뭐 소주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합쳐 가지고 약을 만들어 가지고 굴파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확실한 거를 좋아한다 말이죠. 예를 든 겁니다. 사이다 플러스 소주가 굴파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좀 정확한 정보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겁니다. 시시각각 틀리기 때문에 정보들이 좀 제가 정리병이 있습니다. 정리병.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응애를 죽이는 방법 막걸리
플러스 뭐 된장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이렇게 기입을 하고 자 일단 복사를 해 볼게요. 이게 한번 조금 만드는 데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한번 요렇게 테두리만 잡아 놓으면 뭐 간단한 홈페이지 간단한 관리 프로그램 페이지 정도는 순식간에 만들 수 있으니까 프로그래밍의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좀 공부하시는 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고 좀 배워야 되는 과정이 조금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드가 정확히 들어갔죠. 자, 뭔가 하나 빠졌는데 구라인의 그 이쪽에 붙여줍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요,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 조금 정리병 같은 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좀 데이터 관리하는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싱크텍스 에러가 떴는데 이거 는 이게 잘못됐다고 뜹니다. 브라인. 자, 예,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자, 여기. 제가 이 부분에 꺽쇠를 빼먹었습니다. 키값과 이 부분은 이렇게 는하고 이래 꺽쇠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그 공부할 그 주제는 이 어레이 멀티솔트였거든요. 이 어레이 멀티솔트가 없으면은 정렬을 이렇게 키 값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필드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아까 콜스판 있죠? HTML에 이 부분을 7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러면은 프로그램이 자, 완성이 되었고요. 나중에 데이터가 바뀌면은 굉장히 깔끔하겠죠, 여러분들. 일단 제목은 제가 임시적으로 곤충 피해 작물 및 데미지 예, 이런 식으로 해뒀거든요. 일단 좀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냥 취미 농사는 아니고 일단 먹기도 먹고 그리고 뭐 궁금증 같은 거를 풀기 위해 제가 이러고 있죠. 자, 곤충 이름 뭐 굴파리 그리고 뭐 쌍추 피해 작물 피해 데미지 살충제 그리고 살균제 무농약 처치법 앞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나하나씩 한다면은 좀 굉장히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레이 멀티솔트라는 함수는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2차원 배열 이거 선언 방법도 이게 직접 타이핑 해가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